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take my hands.
지금 램 샐러드를 주문해 놓고 커피를 사러 왔습니다. 근데 커피 주문을 약간 언택트로 받기 위해서 매장 안에 있는 직원이랑 전화로 주문을 했어요. 서로 눈 쳐다보면서. 요리하는 소리 들어가면 좋던데. 노래를 그렇게 너무 힘들어요. 그거 맞춰가지고 하기에. 너무 많이 넣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클로이팅 챌린지 2주차를 끝내고 지금 화장실에 결과를 체크하러 들어왔습니다. 아직 숨이 너무 차는데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에 그 라인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 골반뼈 위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던 그 살 부분이 되게 많이 매끈해졌죠. 옆에서 보니 확실히 아랫배 살이랑 등허리 살이 많이 빠졌네요. 덜렁거리던 팔살도 좀 사라졌죠? 근육이 생겼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근육이 좀 생긴 느낌이 듭니다. 배도 힘을 줘보면 이렇게 하면 약간 근육 생긴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화면에는 뭔가 제가 실제로 보는 것만큼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약간 아쉬운데, 자, 지금까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클로이팅 2주 챌린지 해보기였습니다. 어떻게 결과를 잘 보셨나요? 제가 이 챌린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과연 식이요법을 딱히 하지 않고도 클로이팅 운동을 했을 때 정말 살이 빠질까라는 의문에서 시작을 했던 건데, 실제로 살이 빠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클로이팅 챌린지 운동 하시는 분들처럼 좀 엄격한 식단 관리를 하지 않았지만, 뭔가 내가 운동을 했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아, 먹을 것도 좀 건강하게 먹을까 하는 마음이 이렇게 절로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냥 이 운동을 시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약간 식이요법에 대한 의지가 생긴다, 이 점이 약간 장점인 것 같고요. 또 이렇게 2주 동안 뭔가 챌린지를 하나 성공을 해냈다, 끝까지 마쳤다라는 그런 보람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운동 습관, 그리고 먹는 습관도 좀 유지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아직 클로이팅 챌린지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식이요법 같은 거를 크게 하지 않아도 살이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다는 점 잘 알아두시고, 클로이팅 챌린지에 대해서 무조건 이 운동을 하면 살이 확 빠진다, 막 이런 결과 영상만 보고 그렇게 너무 혼동 가지시지도 않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2주 챌린지가 끝났으니까 이제 맛있는 걸 먹으러 갈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